너무 이상해.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제 셀카를? 네, 여러분. 16메가픽셀로 찍은 저의 셀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에디터 에디터 A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에 나도 좀 책을 읽어야지라고 결심하신 분 있나요? 오늘은 제가 아주 신박한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쭈욱! 바로 이게 뭐냐면 오닉스북스의 팔마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자잉크를 통해 흑백으로 구동되는 안드로이드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11에 플레이스토어까지 들어있어서 리디, 밀리의 서재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까지도 이걸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고요. 가격은 369,500원 줬고 저는 29cm에서 샀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인지 되게 궁금하시지 않아요? 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우아하게 칼로 뜨는 언박싱 저희 채널에서 너무 생소하시죠? 왜냐하면 맨날 에디터 H의 그런 우당탕탕 언박싱만 보시다가 저의 우아한 언박싱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박스를 열면 바로 짠, 본체가 보이죠? 뜯어볼게요. 되게 핸드폰처럼 생겼죠? 여기 뒤에 보니까 이게 표면이 되게 오돌토돌하고 컬러가 보니까 이게 블랙 컬러인데 이게 완전 블랙이라기보다는 약간 진짜 카키는 물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빛이 약간 돌거든요. 이게 이 잉크가 들어간 디스플레이라서 안드로이드 폰처럼 생겼지만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자, 이게 또 언박싱은 또 박스 뜯는 재미가 있잖아요. 뭐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설명서 같은 거를 막 열심히 읽는 사람은 아니라서 자, 설명서 그리고 구성품이 있네요. 케이블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A to C타입의 케이블이 들어있네. 아, 이거 C타입으로 충전을 하긴 하나 보다. 그리고 뭐 여기 유심핀이 들어있어요. 유심핀으로 여기 옆에 뭐 마이크로 SD카드 넣는 거 그거 뺄 때 쓰는 건가 봐요. 그래서 자, 구성품은 요게 답니다, 여러분. 충전용 케이블, 유심핀, 그리고 본체, 그리고 박스 요렇게가 끝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본체를 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 손에 딱 들어오고 뒤를 보시면 여기 카메라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플래시 아까 있는 거 보여드렸죠? 보시면 이쪽에 이게 있거든요. 유심핀으로 똑 꽂아가지고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 있는 자, 이게 슬롯이 있다. 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원키, 볼륨키, 커스텀 펑션키입니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혹시 한국어가 없나? 한국어? 맨 마지막에 한국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가 볼륨이고 여기가 밝기 설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화면을 딱 보시면 스마트폰 화면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들어보니까 무게가 완전 가볍지는 않거든요. 제가 사실 몇 년 동안 이 리디 페이퍼 기계를 매번 사서 쓰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제품이 이북 리더기라서 이 비교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북과 사이즈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리디 페이퍼 4세대 기기인데 제가 이걸 너무 험하게 다루다 보니까 화면이 깨져가지고 더 이상 못 쓰고 있는 기기고요. 제가 요즘 최애로 제일 자주 쓰고 있는 리디페이퍼 3세대 기기예요. 사이즈 비교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보이시죠? 확실히 얘가 18대 9랑 화면비가 굉장히 길고 얘네들은 조금 더 넙대대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북 리더기들은 원래 책을 전자책으로 읽는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책에서 그 모양을 본떠왔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화면 비율이 좀 책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웹소설도 많이 읽고 스마트폰에 워낙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좀 더 긴 화면 비율을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잡기도 편하고 얘는 대신에 이렇게 잡고도 두 페이지를 볼 수도 있거든요. 화면이 안 보여서 좀 그렇지만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얘랑 가장 비슷해 보이는 기기는 요거 두 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눈에 얼마나 다른 기기인지 확실히 보이시죠? 이거 한번 무게도 재볼까요? 예, 무게가 몇일까요? 169.8g. 그럼 반면에 리디페이퍼 4세대 요건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볼까요? 아, 얘는 확실히 더 무겁네. 226.2g이고요. 그리고 얘랑 비슷한 자, 요 기기는 175.8g. 사실 보면은 얘랑은 무게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보니까 내 아이폰 15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화면도 크기도 비슷하고, 무게도 한번 이거 재볼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자, 아이폰이 171.6g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얘를 보면은 이 오닉스 팔마 같은 경우는 크기도 스마트폰이랑 비슷하고 무게 자체도 제 아이폰 15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만져봤을 때도 실제로 들어봤을 때도 이렇게 체감되는 무게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폰이라고 보면 되네. 아, 여기 재밌는 게 문서 스캔 기능이 있어요. 이거 뭐야? 문서를 스캔할 수 있는 건가 봐. 아, 보니까 이 기기 뒤에 요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스펙을 봤더니 16메가픽셀 엄청난 카메라가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활용해서 아마 스캔을 해주는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책을 또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 책을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머 신기해. 여기에 진짜 흑백으로 문서가 카메라로 보이고 있어요. 어머 너무 신기한데? 자, 이렇게 찍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서가 스캔이 되고 편집을 좀 눌러볼까? 그래서 이거를 정방형으로 자를 수도 있고 뭐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어머 글자도 쓸 수 있나 봐. 세상에. 땀땀땀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제 셀카를. 요거. 네, 여러분. 16메가픽셀로 찍은 저의 셀카입니다. 여러 개 찍었는데 뭐 그렇게 보기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봐요. 짠. 여러분, 이 제품은요 퀄컴의 옥타코어 CPU가 들어가 있고요, 6GB 램에 128GB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어요. 해상도는 824x1648 300ppi 해상도를 지원하고, 배터리는 이 안에 3950mAh가 들어있대요. 참고로 제가 그 2022년에 출시된 이 리디페이퍼 4의 스펙도 한번 봤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11이 들어있지만 얘는 안드로이드 10을 탑재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저장공간 32GB에 배터리는 약 2500mAh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좀 보니까 리디페이퍼를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홈화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훨씬 안드로이드 기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가까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생활방수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를 들고 수영장에서 막 독서를 하고 이럴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양한 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냥 리디나 밀리의 서재나 모든 이북 앱을 지원하고, 심지어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앱을 다운받아서 여기서 볼 수도 있긴 해요. 짜잔! 여러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성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뭐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네이버 웹툰도 있고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 게임도 할 수 있나 봐. 일단은 제가 자꾸 딴 데로 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다운받아 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리디북스를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설치하고요. 여기 윌리가 있네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제가 리디, 밀리의 서재,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지금 다운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리디와 밀리의 서재가 들어온 거 보이시죠? 제가 한번 리디를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책을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고, 이 스마트폰 화면 비율이 주는 이 기묘한 느낌이 되게 이상하다. 왜냐면 저는 항상 이걸로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리디페이퍼 3세대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보이세요? 이 화면이 달라 보이는 거, 비율이 완전 다르니까 느낌이 다르죠? 저는 사실 이게 베젤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되게 쉽게 그냥 잡고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얘는 지금 그냥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 자세한 리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써봐야지 얼마나 편한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첫인상은 그냥 이렇게 들고 보기가 훨씬 낫다. 밀리의 서재도 한번 볼게요. 다시 홈화면으로 들어가서 밀리의 서재를 들어가 보면, 그래서 바로 읽기 누르고, 밀리의 서재도 아주 잘 구동이 된다. 그냥 여러분이 쓰시는 앱을 모두 동일한 환경으로, 동일한 사용감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해보고 싶잖아. 유튜브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걸로? 제가 유튜브도 다운을 받아왔잖아요. 또 이거 봐. 아, 너무 이상해.
지금 저의 타임라인에 뜨는 것들이 이렇게 쭉쭉 보이는데 이게 전자잉크로 구성된 흑백 화면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어머 난리도 아니야. 요즘은 TTS를 통해서 책을 듣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던데 이 유튜브 스피커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과연 스피커도 괜찮은지 한번 제가 쇼츠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머 볼륨키가 여기 있거든요. 아주 심플한 앱인데요. 바로 맥북의 노치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탑노치입니다. 사실 이 앱은 엄청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앱을 설치하면 이렇게 위쪽 메뉴 막대에 탑노치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럼 짠! 이렇게. 너무 이상해! 스피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최대 볼륨으로 듣고 있는데 요 정도 스피커면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블루투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폰이랑도 나중에 연결해봐야겠다. 너무 재밌다. 이제 한번 인스타그램 볼까요? 어머 어떡해 이거 봐. 인스타그램 피드 나오는 거 봐. 너무 이상해. 라면이 이렇게 맛없어 보이다니. 아 맞아요. 옛날에 그 해리포터 시리즈 보면은 신문이 이렇게 움직이는 신문이잖아. 그 느낌이네. 너무 해리포터 신문 같다. 너무 신기한데요? 와.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모든 책들을 전자책으로만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니까 일반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자책을 읽는 거의 장점은 저의 일단 독서 스타일이 이 책, 저 책 읽는 부패식 독서를 하는 편인데 이북 리더기 같은 경우는 한 개에 800권, 500권, 몇백 권이 들고 있는 책을 한꺼번에 여기에 넣어 다닐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읽다가 좀 재미없으면 바로 다른 거 보고 이렇게 저같이 독서를 하는 사람한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북 리더기의 또 장점이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을 가거나 혹은 배송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거든요. 그냥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바로 서점 가서 구매하고 다운받고 인터넷만 되면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어떤 두께나 어떤 책을 읽더라도 다 동일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느꼈어요. 물론 이게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신간의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이북으로 안 올라온 경우도 있고 또 이 종이책에 주는 이 종이의 냄새, 이 손가락에 닿는 질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기로는 읽음 책을 읽었을 때 아, 책 읽는 것 같지가 않아 뭔가 그 감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더 많이 읽기 위해서 그 정도는 저는 포기할 수 있어서 요즘 계속 전자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오랫동안 리디를 써왔던 사람으로서 이 리디에 거의 800권이 넘는 책이 있어서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오닉스북스의 팔말을 써보니까 이거를 리디 앱을 켜서 하면은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전자책을 이 기기에서 동일하게 읽을 수 있고 굳이 갈아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이 기기 하나에서 제가 요즘 슬쩍슬쩍 보고 있는 릴리의 서재도 읽을 수 있고 예스24나 뭐 교보문고 같은 아니면 전자도서관 같은 거나 혹은 PDF도 이 기기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니까 만약에 신년에 나 책을 좀 많이 읽어보고 싶어 내 루틴에 책 읽는 루틴을 넣고 싶어 근데 출퇴근 시간에 책을 하나씩 넣어 다니는 건 너무 무거워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좀 물론 비싸긴 하지만 하나 사서 한번 책 읽는 습관을 들여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기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닉스 북스의 팔마라는 제품을 언박싱을 하면서 간단하게 어떤 기기였는지 첫인상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 첫인상은 18:9의 긴 화면 비율 때문에 이 한 손에 쏙 잡히는 그립감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플레이스토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찬찬히 2024년에는 오닉스북스의 팔마와 함께하면서 좀 책을 많이 읽어보고 좀 더 롱텀 리뷰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뭐 혹시 여러분 뭐 이 앱으로 혹시 어떤 것까지 되나 이런 궁금증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